며칠째지? 열흘. 커피 마실래? 아니. 커피 마실까? 그러자. 아빠. 아버님 오셨어요? 어, 무겁게 이런 걸 사갖고 오셨어요. 저기 여기 앉으세요. 점심은 드셨어요? 어, 여기서. 에이, 이왕이면 저희랑 같이 드시지. 그럼 제가 차 한 잔 드릴게요. 아, 참, 아버님 커피 안 드시죠? 그걸 여태 기억해? 그럼요. 제가 맛있는 매실차 한 잔 드릴게요. 잘 꾸며놨구나. 이 정도는 강남에서 보통이에요. 전 괜찮아요. 걱정 안 하셔도 잘 지내고 있고요. 내가 보기에는 잘 지낸 것 같진 않구나. 예? 네가 하는 일이 남 뒤나케는 일 아니냐? 들어오다가 입구에서 오는 거 봤다. 전단지도 있더구나. 이게 뭐가 어때서요? 이게 네가 네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냐? 바람피는 남자들한테 복수하는 게? 이름만 달랐지? 남 뒷조사하는 흥신소하고 다를 게 뭐야? 아빠! 네가 겪은 일 나도 잘 알아. 알긴 뭘 알아, 아빠가? 아빠도 남자잖아. 남자들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여자들의 이김은 절대 몰라. 주무시고 가실 거예요? 아니야. 내려가야지. 농장일도 많고. 이거 네가 좋아할지 모르겠다. 키우는 게 귀찮으면 다시 내려보내. 확실히 넌 서울 체질인가 보다. 얼굴은 보기 좋아. 밥 굶지 말고 또 전화하마. 아버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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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말지? 그럼 어떡해. 다짜고짜 올라오시겠다는데. 야, 박선영. 간만에 올라오셨는데 그냥 보내냐? 네 속만 속이야? 아버님 속은 어떻겠어?